그러면 트레이닝 받으면 한 번에 몇 시간 정도 받나요? 8시간이나 10시간. 아, 8시간이요? 쉬는 시간 없이? 있죠. 없이 할 수는 없죠. 네, 맞아요. 엄청 비싸요. 최신 장비면 1,500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무게 다 합치면 한 50톤, 60톤까지 나간다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이렇게.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전자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 두뇌이자 심장이기도 한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칩셋이 전자기기의 두뇌이자 심장이라면 이 안에는 전기가 흘러다니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류가 흘러다니는 회로죠. 이 작은 칩셋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회로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현미경을 써야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회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늘게 선을 그릴 수 있는 재료, 바로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그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EUV입니다. 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을 이용하는 공정 방법인데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EUV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바로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ASML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텔과 삼성전자도 모두 ASML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EUV 기술을 이용한 초미세 공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ASML로 가서 반도체 노광 장비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방진복을 꼼꼼히 착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신에 입는 수트부터 머리카락 한 올 빠져나오지 않도록 헤어캡도 꼼꼼히 써야 하고요. 마스크와 장갑 착용, 그리고 방진부츠와 헬멧까지 착용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온몸을 강한 바람으로 털어내는 에어샤워까지 맞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클린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초정밀의 세계, 미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노광이 5나노미터까지 가능하다? 1mm에 1000분의 1에 200분의 1, 머리카락에 수천분의 1, 수만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나노미터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사람 머리카락의 1만분의 5 정도 되는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EUV가 반도체 생산 기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5나노미터 이전에 7나노미터 공정을 가능케 하면서부터입니다. 7나노 공정이라는 말에서 7나노는 전기가 흘러다니는 그 회로의 선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선폭은 반도체 공정에서 가공이 가능한 패턴의 폭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패턴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반도체 공정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7나노미터까지 선폭을 줄임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죠. 우선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소비 전력은 줄고 발열은 낮출 수가 있죠. 반대로 전력 효율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손난로의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로 선폭이 좁을 때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이 한 장의 웨이퍼를 가지고 더 많은 양의 칩셋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 판 위에도 눈으로 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미세한 회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직사각형 무늬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엄청나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의 가로폭은 약 75마이크로미터로 사람 머리카락 한 개로 덮을 수 있는 두께라고 해요. 한마디로 EUV의 도입은 이러한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해서 반도체의 소비 효율도 생산 효율도 높이는 중요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웨이퍼라는 판에 감광액이라는 물질을 바릅니다.
감광액이라는 물질은 빛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하는 회로의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에 빛을 쪼이면 이 회로의 모양대로 투과된 빛이 웨이퍼라고 불리는 판 위에 가서 닿겠죠? 그러면 빛이 닿은 모양대로 감광액이 딱딱하게 굳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스텐실을 하듯 사진을 인화하는 것처럼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인화하는 겁니다. 5나노미터 공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EUV가 파장대가 짧으니까 광원을 EUV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DUV 또는 다른 파장대의 빛을 썼는데 보다 정교하고 작은 패턴을 만들려면 그만큼 가늘게 그릴 수 있는 광원이나 빛이 필요한데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DUV는 193나노의 파장을 사용했는데 EUV는 그보다 약 15배나 작은 13.5나노의 파장을 이용해서 패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도로 정밀한 작업을 가능케 하는 만큼 EUV는 다루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EUV를 사용하는 게 어려웠던 게 EUV는 공기 중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EUV를 쏘는 총이 있다면 뭐 1, 2cm도 못 가고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흡수돼서. 그렇기 때문에 EUV가 쭉 멀리 진행을 할 거면 진공인 환경이 필요하고 실제로 저 기기 내부의 상당 부분이 지금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지금 저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 중 압력이 한 10만 분의 1 정도? 10만 분의 1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먼지 같은 것도 있다는 것도 거의 상상할 수가 없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웨이퍼랑 레티클에 가해지는 컨테미네이션 같은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V 공정은 그 정확도가 수학적으로 지구에서 빛을 쏘아서 달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맞추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와, 무슨 초능력도 아니고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죠. EUV 장비는 장비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단위도 차원이 다릅니다. LCWC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뭐 0.005도 또는 더 미세하게 온도를 컨트롤 해야 될 때 이 캐비넷으로 물을 순환시키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온도를 컨트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RCWC라는 캐비넷으로 물을 순환시켜서 그런 모터 같은 거를 쿨링을 시켜줘요.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웨이퍼나 레티클 쪽에서 1도가 올라갔다 하면은 레티클 같은 경우에 좀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나노미터 단위라도 부풀어 오른다면은 레티클 패턴을 온전히 웨이퍼에 노광시킬 때 영향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말 안 되는 기술이 또 있었어요. 바로 장비 안에서 레티클을 운반하는 레티클 스테이지에 대한 건데요. 이 레티클 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최대로는 3.2m/s. 1초 동안 3.2m를 가는데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관성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관성도 상쇄가 돼서 돌아갔다 다시 옵니다. 3.2m/s의 속도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을 상쇄시키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기술인 거죠. 모든 물체는 관성, 즉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초당 3.2m를 관성 없이 이동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렇게 마음대로 관성을 없앨 수만 있다면 자동차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를 멈출 수 있고 비행기 같이 엄청난 무게와 속도의 물체도 순식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티클 스테이지의 관성 상쇄 기술이 반도체 생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밑에 있는 웨이퍼의 패턴이 노광이 되는 동안에 이 레티클 스테이지에 있는 레티클도 스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갈 때 스캔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갈 때 스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성이 당연히 상쇄가 돼야 되는 거죠. 관성이 상쇄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패턴이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 안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칩을 노광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웨이퍼에 노광이 되는 곳이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커스터머 사이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해진 면적 내에서 최대한 많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현재 주력 장비의 경우에는 한 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죠. 하지만 이 설비를 통해 생산해내는 반도체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도 ASML의 EUV 장비로 생산된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해본 결과 올 가을에 공개될 애플의 A14 칩셋은 이미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7나노, 5나노를 넘어 3나노까지 반도체 공정은 더욱더 극도로 정밀한 미시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초정밀 기술을 독점하는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이 작은 기기 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적용된 신기한 기술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